안녕하세요.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새롭게 연식 변경이 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리뷰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어우, 진짜 퇴근 시간이라서 막 선셋이 저를 반겨줌과 동시에 정체도 시작되고 있네요. 여기는 현재 지금 김포 쪽인데요. 와, 이렇게 서울을 벗어난 이 경기도 외곽 지역만 오더라도 이런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칸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렉스턴 스포츠칸을 타봤을 때도 야, 픽업트럭이 이렇게 좋다고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였는데 요번에는 더 좋아졌어요. 막 진짜 뭐 ADAS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막 특히 이 계기판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뭔가 아우디 느낌도 나거든요. 이 계기판 그래픽 자체가. 그래서 뭔가 느낌상 수입차를 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음성 인식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.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좀 더 와일드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 마초적인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. 픽업트럭 자체는 국내에서는 사실 수요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. 뭐 다들 뭐 도시 살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는 약간 보여주는 거가 중요해가지고 이런 막 상용 타고 다니면 안 돼. 무조건 승용, 무조건 세단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픽업트럭이 좀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무조건 수입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국산에서는 픽업트럭이 요거밖에 없으니까. 근데 뭐 물건 나와서 뭐 세금 더 뭐 올려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일 싼 이 콜로라도, 쉐보레 콜로라도를 사더라도 이 렉스턴 칸과 비교했을 때 약 1,00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? 그렇다고 뭐 장비가 뭐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. 디자인도 약간 그 미국차 특유의 약간 좀 투박한 그런 인테리어 감성도 있기 때문에 좀 색채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렉스턴은 확실히 진짜 그냥 SUV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 터널인데요. 터널에서는 이 지능형 LED, 이 헤드라이트가 알아서 딱 반짝해주고 또 알아서 외기, 내기, 외기. 아, 맨날 이거 헷갈려. 밖에서 들어오는 거 외기, 내기. 아무튼 터널에서는 이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해주고 또 여기 암레스트에 한 번 더 공기청정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나의 이런 호흡기를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이 공기청정이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1, 2, 3단계. 근데 1단계로만 해놓으면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소음이 거슬린다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마 그거는 3단계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차단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상용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고급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우, 가속력도 진짜 좋아. 이게 엔진 미션이 바뀐 건 아니에요. 기존 2.2 디젤 엔진에 아이신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건 동일한데 이 디튠이라고 하죠. 이 세팅값을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마력과 토크가 향상이 됐어요. 그러면서 연비는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세팅값인데 사실 이런 공도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본편 시승기 때 뭐 브락셀 해가지고 팍! 막 엑셀 밟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프락셀을 안 한 이유도 뭐 이런 출력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락셀 파트를 뺀 겁니다. 요즘 차박 콘텐츠를 조금 쉬고 있거든요. 촬영을 안 하고 그냥 차박을 또 갔었었는데 확실히 이런 캠핑을 좀 종종 다니다 보니까 이런 좀 레저에 적합한 이런 차량들이 계속 눈에 가요. 막 아, 트레일러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일종 특수 면허를 또 다시 따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픽업트럭은 진짜 그 짐 싣는 거는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. 진짜 너무 좋아. 그냥 다 들어가요. 진짜 어우, 물론 본편 리뷰 때 안 산다고 하긴 했지만 돈이 조금 물론 총알 대비긴 하지만 좀 제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차를 세컨카로 샀을 것 같긴 해요. 진짜 너무 좋아.
막 진짜 큰 짐 실을 때에도 너무 좋고 또 캠핑 갈 때에도 너무 좋고 뭐 낚시 뭐 이런 데 갈 때도 너무 좋고 진짜 마침 또 옆에 렉스턴 스포츠 칸이 지나가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이 공도에서 마주치는 렉스턴 스포츠카는 무조건 하드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차처럼 그냥 덜렁 데크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덜렁 데크가 노출이 돼 있으면은 좀 먼지라든지 때?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끼거든요? 그런 거 청소하기도 귀찮고 하고 또 이제 짐을 실을 때에도 하드탑이 없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적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튕겨서 그래서 하드탑을 많이 장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하드탑 없는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제가 본편 리뷰 때도 좀 장점만 부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단점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픽업트럭인 거예요. 그러니까 픽업트럭이라서 장점인데 픽업트럭이라서 단점이 되는 거죠. 이런 고속도로에서 1차선 못 가는 것도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요. 또 이제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차할 때 진짜 이게 주차선은 다 삐져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민폐 아닌 민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옛날 건물들 이런 회오리식 지하주차장 가면은 약간 여기서 식은땀이 나요. 물론 이 360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삐빅삐빅 거리니까 지금도 이제 안전거리 확보하라고 계속 삐빅삐빅 뜨는데 이 ADAS 반응도가 되게 민감해요. 막 일반 수입차들처럼 수입차들이 보통 그런 센서가 민감하거든요.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막 삐빅삐빅 하고 막 뒤에서 막 조금만 움직이면 삐빅삐빅 그리고 막 빽빽 이 기능 끄는 것도 있어요. 이런 게 불편하시다면은 끄고 다니셔도 됩니다. 근데 끄고 다니면은 사실 이 기능이 있는 차를 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인의 취향에 맞게 타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시승차라서 이 롤바 뒤에 저 데크랑 도끼가 있는데 도대체 저 도끼의 용도가 무엇일까?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거든요? 보통 차들 도끼를 안 달고 다니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해외에서는 이런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은 뭐 쓰러진 나무라든지 그런 뭐 기타 뭐 덤불?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. 그래서 앞으로 가긴 가야 하니까 그런 덤불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치우고자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저 도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해외에서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리고 해외에서 뭔가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카 뭔가 잘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 경쟁 차종 대비 디자인이 진짜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SUV 같은 디자인이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해. 아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차가 수입차니까 저렴한가? 그거는 제가 알아볼게요. 아무튼 뭐 경쟁 차종 대비 저렴하고 또 뭐 편의 장비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해외에서 이 차가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아우 춥다. 인포콘한테 히터 좀 틀어달라 그래야 되겠다. 잠시만 인포콘, 이 음성인식 기능인 인포콘을 써볼게요. 히터 틀어줘. 히터를 틉니다. 너무 좋아요. 이 버튼 하나로 뭐 공조는 물론이고 만약에 지금은 목적지를 제가 찍어 놓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가고 싶어 근데 길을 몰라 그러면 이 버튼 하나만 누르고 서울역 가줘 하면은 알아서 내비가 찍혀주고 가다가 막 좀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우리. 그럴 때 이 근처 맛집 찾아줘 그러면은 그 맛집 리스트를 쪼르륵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.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다른 차량들에 있는 뭐 뉴스 뭐 날씨 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진짜 이 쌍용차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 근데 이 센터 앞에 있는 이 플로팅 타입의 무드등이 나오는 스피커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음질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. 아 요즘 너무 막 비싼 스피커 음질을 들어서 그런가? 막 뱅앤올룹스 이런 거 듣다가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 들으면은 진짜 좀 뭔가 별로예요. 저 약간 막귀인데 너무 이제 좋은 스피커들만 듣다 보니까 뭔가 쓸데없이 청력이 고급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순정 타이어가 아니고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끼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노면 소음, 잔진동들이 조금 들려오기는 해요. 이게 트레드가 좀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겼거든요. 그래서 뭐 깍두기 타이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타이어라서 지금처럼 공도에서는 좀 뭐 연비 손실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그래서 공도를 많이 다니실 거면은 일반적인 그냥 순정 타이어가 좋고 오프로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포장이 안 된 길을 많이 가신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고 다니신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시승을 직접 운전도 많이 했지만 또 조수석에서 시승도 해봤어요. 근데 확실히 조수석에서 타니까 승차감이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이 오프로드 타이어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승차감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. 이게 막 편의 장비도 그렇고 렉스턴과 비슷해가지고 자꾸 이게 SUV라고 착각을 하고 타서 그런지 모르게 승차감을 계속 SUV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안 좋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또 같은 상용인 뭐 포터 그런 거랑 또 비교를 하면은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승용과 상용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바로 그게 픽업트럭의 묘미 매력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픽업트럭으로 타는 건가? 뭔가 상용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승용을 타기에는 이런 공간 손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승상용 같은 이 픽업트럭을 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엄청 막히는데 전방 상황이 다 보여서 편리합니다. 진짜 이 세단 타면은 이렇게 막힐 때 앞에 도대체 제일 앞에는 뭐 어떻게 가길래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, 엉금엉금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렉스턴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구가 엄청 높기 때문에 앞에 상황이 다 보입니다. 뭐 다 천천히 가고 있네요. 아 정말 서울은 막혀서 싫어요. 그리고 제가 서울 쪽에서만 살지 않았더라도 참 이런 픽업트럭 좀 큰 차를 탈 법한데 저는 엄청 막히고 막 골목진 곳에 살아서 그런지 이런 큰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게 참 애석할 따름입니다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아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집 가서 푹 휴식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!